네, 오갑니다.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Culture as a mirror of our lives. 그치? 우리의 삶의 지금 거울로서의 문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룹 멤버스 조민호 씨하고 고보라 씨. 이름 뭐냐 또? 서준기 씨, 백수지 씨. 뭐야? 이름 들어본 사람들인데? 네. 목차 해가지고 몇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실제로 여러분 대학교 가셔가지고 팀플 할때 가장 일반적인 그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introduction부터 한번 볼게요. Culture reflects our lives 라고 나와 있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반영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As a part of culture. 여기서 as라는 표현은 뭐뭐로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문화의 일부로서 이 문화 유산이라는 것은 줍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주고요. 그리고 a sense of belonging to it. 여기서 it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문화라고,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소속감을 준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죠? 자, 그것이 바로 why 하고 나와 있습니다. That is 다음에 the reason이라는 표현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해석할 때 가장 편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뭐 하려고?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문화유산을 뭐 했을 때? 그 cultural heritage가 is damaged. 어떻게 손상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야기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보존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 과학이라는 것은 is one way, 하나의 방식입니다. way of ing 같은 때이 way of라는 표현을 우리는 동격의 전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The study of the care and protection of the culture works through scientific method. 밑줄 쳐나 버립시다. The study of the care and protection of cultural works through scientific methods. 자, 그것은 연구입니다라고 나와 있어. 뭐의 연구냐면 보살피고 보호하는 학문이다,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를? 우리의 문화 작품들을, 그쵸? 뭘 통해서? 과학적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문화재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나와 있는 conservation science에 대한 뭐가 나와 있어?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자, our group이라는 우리 그룹은 has a lot of interest,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에? 밑줄 한번 쳐나보자. 역시 the combination of heritage and science. 이거 역시 밑줄 쳐나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룹은 유산과 과학의 결합에 큰 관심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나와 있는 글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뚫어놔도 참 좋은 표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so 그래서 우리는 연구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보존 과학에 대해서. 연구했다라는 표현과 같이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게 looked at example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어떤 한국 문화 유산의 예시를 살펴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cases of using conservation science라고 나와 있죠. 보존 과학을 이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묵서지 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서지 편뭐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이 물체는 이 사물은 look like 아마도 뭐처럼 보일 수 있다. trash나 그 쓰레기나 또는 burnt paper, 타버린 종이처럼 보일 수 있다. PP 형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연결어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이것은 the first image of the document 가로쳐 보자. Found부터 어디까지? 예, 1966년까지 가로치시면 좋습니다. 1966년
불국사 3층 석탑의 내부에서 발견된 그 문서의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최초의 모습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fter long conservation process, 아주 긴 보존 과정 이후에 이 문서라는 것은 마침내 revealed, 드러냈습니다. 그것의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걸음 쳐볼까? 느음부터 묵서지편까지 가로치셔도 괜찮죠? 묵서지편으로 알려진 그 문서들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뭐에 대한? 석가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탑 경주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본적 있으신가요? 나 초등학교 때 보고 안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 사실. 10원짜리에 원래 있었던 게 석가탑인가 다보탑인가? 다보탑인가요? 10원짜리. 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접속사 됐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저그 탑이라는 것이, 자, 믿었다라는 과거 동사보다 더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ad never been restored or repaired라는 과거 완료, 그 중에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의 형태로 사용됐다라는 거. 이전에 그 탑이 절대로 한번더 복원되거나 혹은 수리된 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쵸? 하지만이라는 연결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according to 묵서지편에 따르면, 이 석가탑이라는 것은 was restored, 복원되었습니다. 언제 동안에? 고려 왕조 동안에요. As the example of 묵서지편 shows, 그 묵서지편의 예시가 보여주듯이, 이 conservation science라는 것은, 이 보존 과학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하는데? In revealing, 드러내는 데 있어서요. 역사적인 사실을요. 자, 그것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Not only라는 표현 나와 있고, but also라는 표현 나와 있죠. 뒤쪽에 나와 있는 동사, restores라는 단수 동사, but also 뒤에도 역시 단수 동사, reveals라는 표현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할 뿐만 아니라, restores, 복원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리다, 되돌리다라는 뜻이겠죠. 그 문화 유산을 그것의 원래의 형태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뭐 합니다? 드러내줍니다. 밝혀줍니다. 그것에, 이 그것이라는 표현 앞에 나와 있던 cultural heritage입니다. cultural heritage에 숨겨진 이야기를 또한 밝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서지편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안 다가오죠? 넘어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백제 금동관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관모들은, 모자들은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겠죠? are replicas. 뭡니다? 복제품입니다. 백제 금동관모의 복제품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백제의 왕들은 종종 주었습니다. 이 them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던 beautiful caps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예쁜 이 모자들을, 관모들을 지역의 리더들에게, 수령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뭐로써? As rewards, 보상으로써.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으로서요. 네, 질문하세요. 복제품을 주진 않았겠죠, 사실. 내가 혹시 어제 복제품이라고 그랬었나? 난 캡스라고, 예, 캡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this beautiful caps를 줬겠죠.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글쎄요. 생각해보세요. 아, 지역 수령들한테 복제품을 주면 얼마나 그 수령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어. 그게 아니고 이 예쁜 모자들을 하사를 한 거겠죠. 그쵸?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으로 주었겠죠. 자, the caps. 그 관모들은 ar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들의 delicate라는 표현 무슨 말이야? 정교한이라는 뜻이겠지. 그들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패턴으로 유명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은 서술형으로 한번 꼭 써보셔도 좋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without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반드시 뒤쪽에 명사 이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컴마 뒤쪽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we라는 말 다음에 would have known이라는 표현 나와 있지. would have be가 나와 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가정법은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뭐가 없었다면? Conservation science가 없었더라면, 보존과학이 없었다면, 다른 말로 바꿔보자. 첫 번째, but for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존과학이 없었더라면, but for conservation science. 또, if로 시작해봅시다.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표현도 바꿀 수 있겠죠. 역시 보존과학이 없었더라면이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말로 if를 생략하고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Had it not been for. 좋아요. 뭐가 없었더라면? 이 보존과학이 없었더라면 뒤쪽 해석 잘해주자. We would have never known.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네. 네. 자, 다시 해석 잘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이 보존과학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패턴들에 대해서요. 자, look at the first picture below. 아래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봅시다. Can you recognize the cap here? 너는 여기에서 관물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Let's see. 알아봅시다. 봐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의문사입니다, 여러분. The cap 주어죠. 동사 was restored. 어떻게 그 관무가 복원되었는지 뭐에 의해서? conservation 과학자들에 의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보존 과학자들은 사용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술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뭐를? 원래의 형태를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자는 was broken down, 분해되었습니다. into parts, 어떠한 부분들로요. 그쵸? 부분별로 분해가 되었습니다. during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 동안에 이 보존 과학자들은 없애버렸습니다. 뭘 없앴냐면 foreign matter, 이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물질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녹을 없앴습니다. 표면으로부터. 그리고 controlled, 뭐 했습니다? 조절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carries, 뭐, 부식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이 화학 처리를 통해서 부식을 관리했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ll the parts, 이 모든 부분들은, 그 모든 부분들은 그런 다음에 glued, were glued, 풀로 붙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풀로 붙이진 않았겠죠. 접합되었다라고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damaged part는, 어떤 손상을 입은, 손상된 부분들은 were repaired, 수리가 되었습니다. At last, 마침내 그 관문은 다시 얻었습니다. 그것의 원래의 형태와 광채를, 이 shine이라는 표현 역시 명사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빛남을 되찾았다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 단락에서는 여러분, without 가정법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어도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보존 과학의 그 보존 처리, 보존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제 금동근무의 보존 과정입니다. 첫 번째, 뭐 어떤 사진 여러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Before the conservation process. 아, 사진 안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책 아래 나와 있을 겁니다. 제 보존 과정 전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X-ray 사진이 찍혀지겠죠. 그 다음에 broken down, 분해됩니다. 어떤 부분별로, 그리고 접착이 됩니다. 다시 함께. 그리고 보존 과정 후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경천사 10층 석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경천사 10층 석탑은, 이 발음하기 되게 어렵지 않니? 한글로 잘 발음이 되냐? 나만 안 되나? 경천사 10층 석탑. 유혹하지 마시고요. 예쁜 얼굴로 욕하는 거 아니야. 네. 경천사 10층 석탑은 is well known for, 뭐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에? 그것의 정교한 장식, 그리고 화려한 형태, 모양, 그리고 독특한 구조로 유명합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 탑은 was originally built, 원래 지어졌습니다. 1330년에
48년에 언제? 고려 왕조 동안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was disassembled 되었습니다. 분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법적으로 아까 was라는 표현과 같이 연결되는 게 disassembled라는 표현과 transported라는 표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옮겨졌습니다. 일본으로. 누구에 의해서? 일본인 국내 대신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쁜 놈입니다. 이건 정확하죠. After it was returned, 그것이 돌려보내진 이후로. 언제? 한국의 1918년에요. 그쵸? It was left. 그것은 놔둬졌습니다. 어떤 상태로? Disassembled. 된 상태로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것은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문장은 어떤 사람은 남겨놨다. 그것을 disassembled 된 상태로라고 오형식이 문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하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뭐로 바뀌었어? 수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was left라는 표현, 오형식의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보어의 형태가 PP의 형태로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가? 자, 나는 남겨놓았다. I left 커피를, 그치? 어떤 상태로? Disassembled 된 상태로 라고 하면 똑같이 쓸 수 있잖아. I left the coffee disassembled.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구조만 보면 이걸 뭐로 바꾼 거야? 수동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커피는 여기서는 is로 나와있지, 그치? It은 was left, 남겨졌다. 어떤 상태로? Disassembled 된 상태로 PP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It was left. 그것은 남겨졌습니다. Disassembled 된 상태로 for 40 years. 40년 동안 어디에? 경복궁궁이에요. 경복궁이지. 경복궁궁이 뭐야? A conservation skills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보존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들이라고 주어가 나와 있죠. 당연히 were not good. 어순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Good enough to restore. 보이시죠? Enough 어순은 반드시 머릿속에 상기시키셔야 됩니다. Enough 명사의 형태가 나오든지 형부동 enough 형태가 나오든지. 됐습니까? 자, 뭐 할 만큼 그것을 뭐 복원할 만큼 충분히 훌륭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어제 규비가 해석 잘했어 이거. Although the pagoda was first restored, 비록 그 탑이 첫 번째로 복원되었지만, 1960년에요. 그것은 suffered from wind, rain, and so on. 기타 등등으로부터 고통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So, 그래서 그 탑이라는 것은 was repaired again. 다시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옮겨졌습니다.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as repaired and was moved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어디로? 2005년에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내부로 이전이 되었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뒤쪽에 to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아닙니다. 여러분, 비인칭 주어입니다.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뭐 하는데? to re-restore 하는데, 재복원하는데. 다시 복원하는 데는, 그 탑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맞겠죠. 이 is은 비인칭 주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conservation scientist들은 시멘트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어떤 시멘트야? 사용된 시멘트겠죠. PP 형태입니다. 첫 번째 restoration process에서, 첫 번째 복원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를 제거했습니다. 이거 되게 안타깝지 않니? 야, 탑을 복원하는데 시멘트를 사용했다는 게 그렇잖아. 안타깝지 않아? 나만 안타까워 지금? 안타깝다고? 국사 교육과를 가시던지 아니면 고고학과가 있나? 있나요? 네. 고고! Next. They replaced it. 그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존과학자들입니다. 보존과학자들은 그것을 뭘로? Marble로. 그것이라는 표현 앞에 나와있던 시멘트겠지. 시멘트를 대리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리석은 방금 나와있던 Marble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 민주가 좋아하는 그 Marble 아닙니다. Is라는 단수동사 받았겠죠. 그것은 같은 물질입니다. 원래의 돌들과. 그렇죠?
그들은 또한 복원했습니다. Some of the original decoration. 원래의 장식의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carry out 이라는 표현, 여러분, 수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그들은 수행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을요. another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프로세스란 단수 명사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맞아? 앞에 나와 있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떴습니다. was, 바로 뭐 하는 것이었다? rebuilding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rebuilding은 동명사입니다. 여러분,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층을, 그 몸체예요. 자, 그 보존 과정 동안에 과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접속사슬이라는 것을. The first three stories. 그첫 번째 세 개의 층이 had been put. 층이 사실 놓는 게 아니고 놓아진 거잖아, 그치? 그리고 수동도 써야 되고 앞에 나와 있던 found라는 과거 동사보다 더 이전에 놓아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수동까지 같이 썼다는 거. had been put together incorrectly. 잘못되기. 부정확하게 결합된 것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이 그것들이라는 표현 앞에 나와 있던 first three stories겠죠? 이세 개의 층을 다시 올바른 순서대로 돌려놓았다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결론. While working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we found something important. 후치 수식 보이시죠? important가 뒤쪽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important something 하지 마세요. 순서만 좀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보존 과학이라는 것은 도와준다. 이 도와준다라는 준사역 동사 우연식 나와 있죠? 목적어 people 나와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understand 혹은 to understand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의 proud past. 이 과거의 자랑스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in addition이라는 연결어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우리 문화라는 것이 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뭐 하지 않는다면, 뭐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뭐 하려는, 그것을 보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요. So, 그래서 우리의 그룹은 결정했습니다. 모둠은 결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로.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뭘 위해? 우리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결론까지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